새로운 대안에게 나라님의 힘을 주십시오. 흥결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재와 함께 미래로 나갑시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물론 훌륭하셔서 됐겠지만은 노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그 정권 재창출에 공헌했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2000년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의 초재선 소장파들이 정풍쇄신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앞장서고 했는데 우리가 그 정풍쇄신운동에 직접 나섰던 계기는 뭐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2000년 아마 10월이나 뭐 그 무렵에 노벨 평화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0년 6월 달에 남북 간의 그 화해협력의 물꼬가 튀었고 노벨상이 발표됐는데 그때 민심이 싸늘하더라고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감격적인 일인데 정말 한국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은 뭐 우리가 뭐 초유의 일이었고 그 뒤로도 아직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국민들이 굉장히 감격해할 줄 알았는데 감격하기는커녕 그때 우리 민심이 싸늘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면은 다음 정권 재창출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다음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는 우리부터 달라져야겠다 해서 민주당의 쇄신 정풍운동을 사실은 일으킨 겁니다. 그때 이제 많은 이제 마찰이 있었고 당의 선배들은 그때 뭐 동교동 선배나 이런 분들은 받아주는 것보다도 그걸 어떻게 하는지 무모하고 하려고 뭐 하셨던 것. 그러던 중에 우리 이제 소장파 의원들이 대통령을 독대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요. 실제 대통령한테 독대 신청을 했습니다. 1대1 독대는 아니지만 배석자가 없다 이겁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배석자 없이 누굴 만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 지금은 아마 법으로도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배석자 없이 우리만 만나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넣었더니만 승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다 오면 너무 많으니까 3명만 대표를 뽑아서 와라. 저도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하니까 드디어 이제 아무도 없는 우리 3명하고만 그래가지고 문건을 딱 만들어 갔습니다. 문건을 밤새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딱 해서 전해드렸으니까 딱 이제 받아 놓으시고 대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나면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통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한 3, 40분은 금방 가버립니다. 대통령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하고 싶은 말은 말도 못 꺼내고 아마 말만 듣고 올 가능성이 높아서 신뢰가 되는지 몰라도 대통령이 말씀을 꺼내려고 그러니까 내가 죄송합니다만은 대통령님 오늘 우리한테 주실 시간이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충분히 이야기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쇄신 정품운동에 우리의 충정과 방안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을 담겼습니다. 딱 받아놓으시고 뭐 이런저런 가타부타 말씀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주로 듣고 두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나하고 만났던 이야기는 절대 밖에 알리지 말아라. 니들이 누설하면 앞으로 니들 안 만난다. 뭐 이렇게 뭐 딱 받더라고요. 보안을. 그 다음에는 노벨상을 받으러 곡하게 돼 있었어요. 노르웨이로 출발, 얼마 뒤에 출발하는데 갔다 와서 너희들을 다시 부르마 이렇게 이제 하시고 이제 헤어지고 나옵니다. 그러니 극히 이제 사실 우리가 고무돼 있었죠. 아 대통령이 다시 부르신다고 했다. 그때 청와대에서 이제 여의도로 차를 타고 오는데 어떤 기자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야 너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나고 나온 거 사실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기자들한테 노 코멘트를 하거나 뭐 답변을 거부한 적은 있어도 기자한테 거짓말은 정치인이 기자한테 거짓말 하다 뽀록 나오면 그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할 수 없이 거짓말했습니다. 아 이게 대통령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묻고 가기로 한 건데 이야기를 어떻게 거기서 실토는 안 하고 뭐 그냥 얼버무리고 말긴 했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 만난 일이 보안이 지켜지겠습니까? 이미 청와대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그 청와대 출입기자도 전부 알아갖고 만났다는 걸 뻔히 알고 내용을 물어봤더니 이제 그러다가 며칠 뒤에 이제 노벨상 받으러 출국을 하는데 서울공항에 이제 우리 의원들이 잘 갔다 오시라고 공항에까지 가서 이제 환송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노벨상 받고 와서 국정의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야 그냥 그 이제 딴 사람들은 그 맥락을 아마 우리만큼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엊그제 만났는데 돌아온 다음에 뭐 니들 다시 부르겠다 하고 이제 개혁 이야기를 딱 꺼내니까 야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우리의 그 충정을 알고 이걸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갔다 돌아오셨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안 불러주셨어요. 영원히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안 불렀으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직언을 하신 건데 그것만 보면은 그런 이제 과정들이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정풍쇄신 운동을 마감한다고까지 언론 브리핑까지 한 기억도 납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김 대통령께서 총재직을 사퇴하셨어요. 정풍운동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지금은 당연한 것 되지 않습니까? 당정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 일을 하시고 당은 당대로 좀 상대 독자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당 총재를 대통령이 겸직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총재 권한대행으로 한광옥 당시 비서실장을 보냈어요. 청와대 비서실장을. 그리고 당신이 총재직을 사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일이 한광옥 대표 체제를 띄운 거예요, 당을. 그때 이제 뭐 이제 그 비판도 많았습니다. 비서실장은 청와대 제일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데 그 최측근 참모를 갖다가 당 대표로 만들면은 당을 갖다가 결국은 자기 손아귀에 주무르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언론에서 많고 그랬는데 우리도 좀 걱정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한광옥 대표가 오시자마자 딱 한 일이 뭐냐 그러면요. 특대위라고 그때 불렸습니다만은 민주당의 뭐 개혁과 민주당의 발전과 뭐 개혁을 위한 뭐 특별 대책위원회 뭐 이런 긴 이름의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때 위원장회를 조세형 전 대표를 줬고 저도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고 15명으로 이루어진 그 특대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해서 여러 가지 당과 뭐 정치 개혁안을 다 그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히트 상품이 뭐냐면은 국민참여경선제를 만든 겁니다. 순회경선하고 그때 실제 그 노무현 후보가 뒤에 대통령 후보가 되게 한 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 것이 그때 우리 특대위가 만들었던 그 안이거든요. 저는 그것은 이제 지금 와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한광옥 대표 수준에서 그런 특대위를 만들었고 그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광옥 대표를 마지막으로 임명하면서 당신이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마 보나마나 천정배 누구까지 아마 지명까지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뭘 당에 획기적인 혁신을 해봐라. 이렇게 오다를 내렸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가장 큰 당의 개혁을 김대중 대통령의 지휘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계획이 없었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대통령이 안 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은 김대중 대통령의 연출에 의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